잘 들어, 정지한. 오빠는 그냥 집만 갔다. 혜준 씨는 도토리 닮았어요. 귀엽다. 저렇게 툴툴대는 게 사실 다 장난이구나라는 걸. 아니요, 진심이에요. 장난이구나라는 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엘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킬러들의 쇼핑몰에서 정진만을 연기한 이동욱, 정지한을 연기한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우리 첫 미팅 때 기억나요? 혜준 씨가 이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해서 되게 기뻤다고. TV로 이렇게 봤을 때 혜준 씨의 느낌이 지한이의 외로움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그 반면에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 생각해서 첫인상이 그랬고 지금은 그 외로움은 모습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저한테. 훨씬 더 귀엽고 발랄하고 착한 느낌? 네. 그리고 저랑 잘 놀아주는. 선배님의 이제 상상했던 모습은 좀 무섭고 차가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봤을 때도 되게 카리스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귀엽다. 처음에 봤을 때 왜 카리스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 카리스마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잘 놀아주는, 네, 다행이네요. 귀여운 오빠. 서로 좋은 이미지로 계속 이렇게 남게 돼서 다행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커플하고요? 네,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저랑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20점. 그럼 저는 15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200점. 좀 모자란 삼촌을 똑똑한 조카가 잘 이렇게 케어해줬기 때문에. 맞죠? 네. 네. 아니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서 300점. 그만해. 네. 액션 연기란 땡땡이다. 액션 연기란 반복 연습이다. 맞아요. 정말 많이 느꼈어요. 액션 연기란 체력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체력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서로 안 다치게 안전하게 찍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액션은 할 때마다 귀찮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귀찮아요. 근데 진짜 잘하세요. 저도 이번에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쌍따봉. 그건 다 편집의 힘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편한 거 봤잖아요, 오빠. 진짜요. 알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4개월 동안 액션 스쿨 다녔는데 뚝딱뚝딱 바로 하는 거 보고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근데 혜준 씨가 그 액션 스쿨도 다니고 무에타이도 배우러 다니고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 없어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한 건데 되게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본캐와 극중 캐릭터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은 똑부러져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기주장도 강하고 자립심도 강하잖아요. 뭐 물론 제가 그렇게 키웠긴 하지만 다른 점은 지안이보다는 혜준 씨가 똑똑하지 않나. 아, 제가 더 똑똑한 거죠? 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다는 게 진짜 무슨, 다행이에요. 네. 네. 뭐 스투피드, 풀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야무지다? 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오빠는 그냥 집만 갔다. 든든하다. 다른 점은 덜 사납다? 툴툴댈 때가 있는데 사실 그거 계속 보다 보면 귀여워요. 뭐 그렇게 느껴주신다면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귀엽습니다. 네. 새해 첫날 계획이 있나요? 서로 눈 마주치고 새해 덕담해주세요. 보통 새해 첫날 계획이라고 하면 뭐 해돋이를 보러 간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네. 딱히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해돋이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나가야 되잖아요. 아, 나가야 되니까.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요. 멀리 가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일 많이 해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늘 그렇듯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건강이 무조건 최저입니다. 네. 아프면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늘 네. 건강하시고 좋은 작품도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진만, 정지한이 서로에게 한마디 한다면 잘 들어, 정지한. 끝이죠? 그치. 저는 있어요. 삼촌, 연애 좀 하세요. 혼자 사는 사람이라. 덕담이네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좋은 덕담. 모르죠. 근데 굳이 모태솔로? 모태솔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왜요? 싸움 잘하고 돈 많고 잘생겼고. 맞잖아요. 네. 다음으로 할까요? 서로를 닮은 동물 추천해주세요. 아, 그 동물이 진짜 딱 닮았다기보다는 혜준 씨는 도토리 닮았어요. 도토리 동물이 아니잖아요. 도토리?
감사합니다. 혜준 씨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이 네. 도토리인데 도토리 엄마로서 네 그래서 더 이제 친밀해지고 오래오래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도토리 닮았습니다. 덕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있어요 오빠. 오빠는 아기 백사자. 근데 맞습니다. 꼭 아기여야 돼요. 아기 백사자. 닮지 않았나요? 옥동의 오빠 캐릭터 전까지 이렇게. 킬러들의 쇼핑몰에서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 한 가지. 그러니까 무기는 온갖 무기가 다 있으니까. 저격총, 산탄총? 산탄총도 있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권총 하겠습니다. 권총. 가장 조작하기도 편하고. 그렇구나. 네, 휴대에도 편하고. 지하니 총, 데저트 이글? 데저트 이글. 근데 그건 다루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게 세잖아요. 들기도 한 손으로는 못 들고. 무거워서. 무거워서 두 맞아요. 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멋있더라고요. 멋있죠. 진만과 지안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지안이 이기지 않을까요? 왜냐면 진만이 져줄 것 같아요. 안 져주실 건가요? 져주죠. 아니 져주고 안 져주고를 떠나서 사실 의미 없잖아요. 실제 이동욱하고 김혜준이 싸워도 제가 지지 않을까요? 왜요? 왜요? 오빠 싸움 못하세요? 네 싸움도 못하거니와 아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 없잖아요. 싸울 이유는 없죠. 상금이 1억이 걸려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니까 져주실 거예요? 상금 1억이어도? 아 그럼요. 손가락 지금이요? 시작! 와 이렇게 이겨먹었다. 이렇게 이겨. 아우. 다음. 분명히 져준다 그랬는데. 킬러들의 쇼핑몰 촬영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말고 오빠한테 좀 감동받은 에피소드. 어?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요? 기대되세요? 아 네. 아 근데 기대하실 것까지는 없고 네. 오빠는 감동 주려고 한 행동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길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자세하게? 오빠랑 저랑 마지막 촬영 날이었거든요. 제 앞에 촬영이 길어서 오빠가 대기가 되게 길었어요. 네. 제가 그날 오빠 저희 오늘 막차리니까 끝나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찍어요 라고 말했던 걸 기억을 해주시고 뒤에 하는 촬영이 먼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셨어요. 툴툴대면서 결국엔 끝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귀엽다. 저렇게 툴툴대는 게 사실 다 장난이구나 라는 걸. 아니요. 진심이에요. 장난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귀엽다. 고맙다. 라는. 아 그랬군요. 네. 감동 포인트. 야외 세트가 전주에 있었잖아요. 촬영 끝나고 같이 삼겹살 먹고 맞아요. 오락실 놀러 갔었잖아요. 맞아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오락실 가서 막 그렇게 보니까. 사격 게임도 하고 맞아요. 사격 진짜 잘했어요. 사격을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진짜 못하고 괜히 막 애꿎은 기계타 이거 왜 안 돼? 이러면서 네, 혜준 씨는 진짜 네, 되게 잘 맞췄어요. 잘 맞췄어요. 기억에 남는 새해 첫날 에피소드가 있나요? 다른 데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그 제아의 종칠 때 몸살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진짜 막 거의 울 정도로 너무 아픈 분 뭔지 알죠? 네. 감기 몸살 심해가지고 땀나고 춥고. 걷으면 또 춥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제아의 종 그건 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아니요 TV는 틀어놨어요. 그래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그때 해가지고 아빠 빼고 엄마랑 저랑 언니랑 셋이서 안방에 모여가지고 울며 불며 이제 부둥켜면서 서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했던 우리 1월 1일부터 액땜 했으니까 올해 잘 되겠다 하면서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거실에 혼자 있었어요. 아빠가 너무 아니 네. 아버지는 되게 편하셨을 거예요. 아빠가 안방에 들어왔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나가라고 고된 액션 촬영이었을 텐데 촬영 후 피로를 푸는 꿀팁이 있다면? 숙소에 돌아가서 샤워를 싹 하고 마시는 맥주 한 캔이나 막걸리 한 잔에 네.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럼 또 그 다음날 너무 피곤하고 더 힘드니까 닦고 맥주 한 캔 정도의 그 시원한 하루를 좀 이렇게 싹 씻겨 내려주는 그런 맞아요. 게 있죠. 그거 먹고 딱 자면 개운하게. 그래서 전주 촬영이 많았잖아요. 끝나고 서로 각자의 숙소에 가서 이제 다 씻고 이제 스물스물 서로 연락을 해요. 막걸리 한 잔. 해서 그 맛있는 그 막걸리 집이 있거든요. 네네. 종종 먹고. 맞아요. 오빠 그래서 막차하고. 저 없을 때 그렇게 해서 사진 막 저한테 찍어서 보내셨어요. 맞아요. 저희끼리 이렇게 모여 있었다고. 부러웠었어요. 네. 막걸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킬러들의 쇼핑몰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잘 들어 정지한이죠. 저도 무조건 잘 들어 정지한. 네. 그 말을 제일 많이 하셨고 제일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드라마의 정체성 같은 시그니처 완전 그런 대사이기 때문에 잘 들어 정지한 하고 뒤에 덧붙이는 제 대사의 내용들이 이제 지한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어떤 팁과 뭐 그런 것들. 잘 들어 정지한. 저희 드라마가 시간의 흐름이 일정치 않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예, 쭉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킬러들의 쇼핑몰 되게 많은 화려한 액션들과 많은 볼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닮은 점 먼저 해주시겠어요? 저 생각해요. 근데 먼저 할 것처럼 의욕이 없어가지고. 오빠가 제일 힘들어하는 질문이네요. 네,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진부한 질문이죠. 킬러들의 쇼핑몰에서 다시 찍고 싶은 장면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 에피소드 좀 그만 물어봐.